예. 안녕하세요. 아, 얼굴 이렇게 뜨겁냐? 야, 좀 문 좀 열어라. 문 좀 확 열어버려. 그렇게 밖에 안 춥더라고. 조금 습하더라 오늘. 안경 닦듯이 네 과거 좀 닦아봐라 하시는데, 예, 님 고추나 닦으세요. 왜냐면 그 멸치액젓 냄새 나기 때문에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좀 더러운 창란적 냄새가 조금 나네요. 예. 아, 설마 통매형으로 고수하실 건가요? 에이야, 5월 2일부터 BBQ 2,000원 인상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요? 영상으로 주방장 빌런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재밌었어요. 키우키우. 와, 어제 농노 형님 없었구나. 아, 그 얘기 좀 해. 그 농노 형님 어제 계셨으면은 다 얘기해주고 그랬을 텐데. 근데 어차피 구라란 걸 내가 목소리 톤에서 알았으니까 느낌적으로 이제 구라를 알 수가 있어요. 굳이 확인을 안 해도. 사람 새끼입니까 어제 걔가? 근데 어제 뭐 내가 그 방 나가고 나서 또 계속 저 깠대요. 그 미친년이. 네. 더요 그냥. 귀엽잖아요. 예. 읍투원 하는 새끼들. 예. 찰보 형 오늘 제대로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찰보 형이 뭐지? 박보영 씨인가요? 뭔 말이에요 이게? 아, 박보영 씨 움짤 뭐 그런 건가요? 요리대회 입상이나 알마, 처, 츠지, 르꼬르돈 블루 정도를 졸업을 하지 않는 이상 경력도 없는 요리사가 연봉 5천 이상은 받기 힘들 겁니다. 키우. 아, 그만하세요 형님. 윤대훈 오늘 짤바형부터 시작하자. 솔직히 어제 재미있었는데 물타기가 너무 심했다. 아니요,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할 거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의식의 흐름대로 오늘 가겠다,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바입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카페에 빠져서 하시는, 야 저기 좀 갖고 와라. 저 치실 다 썼다. 이 뚜또도 하나 갖고 오고. 어서 와서 드릴까요? 아무거나. 기우기운 뚜또나 처먹고 시작하자. 57시간 가자고요? 한 30페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슈가 싫으신 분들도 계시고 약발방이 싫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제 방송의 모든 컨텐츠를 다 두루두루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말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 아, 1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실 언제 줍니까? 치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치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좋아. 참 어제 코트 대본 읽기 재미있었던 자주해서. 대본 읽기. 밥 먹고 들었어요 오늘은. 자고 일어나 맨날 나가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근데 보면 항상 랄프만 적적해서 같은데 자라 개인은 왜 같이 사는 거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라 여기다 저 컴퓨터 하라니까 말을 안 듣네요. 시벌놈들이. 안녕하세요 형님, 12년도부터 코박이입니다. 이제야 팬가입하네요. 항상 힘내세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아. 코디 형 밥 주러 왔어. 그래, 살초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시오. 짤병 진짜 해요? 살초기 너무 고맙다. 전마 때문에 힘이 나죠. 무슨 일 하는데 24시가 풀려? 요즘 덕분에 24시 풀려서. 뭐 하는데? 아, 100개 너무 고맙고. 나 술집 한다고? 어, 진짜? 한번 갈게. 가려고 하는데 원동기 따야 해 아님 이종 소형 따야 해? 오토바이 타려고? 입문하려고? 이종 소형 따는 게 좋지. 125cc 이상 타려면은. 배달하려면은 125cc 타가 저기 땀 그거만 해도 되고. 운전면허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종 소형만 따도 돼. 원동기는 자동으로 따져. 맞아. 근데 타지마 죽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 단톡방 이름이 타지마 죽어야. 뭐 말 연보선 저라도 뭔 말이죠? 전마 내보내. 병신한 새끼 뭐라는 거야? 뭘 화합이 뭐야? 뭔 말이야? 저런 아이씨 방송이랑 관련도 없는 헛소리하는 새끼들 싹 다 쳐내야 돼. 타지 마. 진짜 여러분들 죽어요. 예, 타지 마세요. 그럼 니는 왜 타냐? 이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타세요. 가정 있으신 분들 타지 마시고. 예. 타다 죽으면 그 불효죠, 불효. 우리 또 카페맨 고맙다. 뻗다. 카페맨 너무 고맙고. 카페맨 좀 나와라. 오늘 안 그래도 저 와이올리 갔다가 월미도 갔는데 지는 너 요즘 이렇게 안 보이냐? 계속 타지 말래. 주변자들 니들은 이런 거 피지 말아라면서 눈가오 허세 부리는 꼴이. 그거랑은 다르지 이 사람아. 그거랑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입문을 하려면은 도로 이 저 교통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바로 바이크 타면은 뒤져요 정말. 앞에 차가 나를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앞에 차 운전하는 거 차선 맞추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예? 그런 걸 미리 알아야 돼. 내가 캐치를 해야 돼. 내가 이제 방어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오토바이가 무조건 사고 나면은 뒷방 놓지 않는 이상은 예 사실 보상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토바이는.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받았는데 오케이 안탐. 저는 뭐 팔면 돼요. 팔면 되긴 하는데 제가 접을 생각이 없어요 바이크는. 글쎄요 뭐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은 접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할 여자가 어딨어요? 예 어딨어요? 없어요 요즘. 그리고 저기 쿨람 BJ 뭐 이거 안 뜨더라고요. 여자 시청자 많으면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뜨는 줄 알아요? 내가 요즘 방송에서 여자친구 있어요 구라쳐갖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랄프야. 네? 그 이제 예. 별풍선 리액션 그 저기 시그니처 사운드 하나 더 넣어라. 예. 나 뭘 넣는 줄 알아? 만날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넣어. 어? 예. 알았지? 그거를 이제 몇 개로 넣을까? 지금 녹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먹어봤는데 또는 밀감이더만요. 존노잼이라는데요? 존노잼? 예.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 할게요. 정말 노잼입니다 코트 형님. 알았어요.
그거를 몇 개로 하냐? 몇 개로 하지? 아이고 까버렸다. 하나 더. 내가 지금 녹음해서 줄게. 천 개짜리로 해야겠다. 천 개. 너 형한테 전화했었네? 네, 아까. 집에 언제 오냐고? 네. 바로 A의 이응. 이 앞에서 순대국 같이 순대 먹었어. 순대국밥 먹었어. 아이고 천 개나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해 이거 써.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 좋다. 어 그래. 아이고 천 개나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잼이야 비응신아. 그래요? 그래도 써봐. 아우 시끄러. 단기통 개 새끼들. 저 새끼들 진짜 이거 오토바이 소음 규제해야 돼 이거. 성놈 새끼들. 부끄럽다. 앙단톡에 보냈습니다. 앙단톡에 야무디게 보냈습니다. 저요? 저는 이기통인데요. 저는 이기통 순정인데요. 순정 머플러는 예 지금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데요. 맞짱 까자고요. 와봐. 뚱뚱하고 종이나 쏴줘라. 와봐. 와봐. 뒤지고 싶으면 와봐. 오늘 알람 왜 안 보냈냐고요? 11시 되면 알아서 요이 땅 하면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알람. 말투 재수 주원나게 없네. 시이빨년 540도 턴주먹으로 턱 돌리고 싶네. 와봐 와봐. 아무것도 못하잖아. 와봐. 뒤지고 싶으면 와봐. 처맞고 싶으면 와봐. 개 패줄게. 알림도 보내. 알림도 와봐. 오기만 해봐. 바로 보내줄게. 청라 간다 너 이러는데. 어우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요. 예 정말로다가 무섭습니다. 윈니 아랜이 위치 바꿔준다고요? 바꿔봐. 리버샷이 뭐예요? 리버샷? 뭐? 막장 까자고? 뭐? 와보라고? 알았어. 와봐. 이 리버샷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왜 이러노? 이게 리버샷이에요? 어. 해봐. 해봐. 까분다 또 까불어. 왜 이렇게 까불지? 아 나 월미도에서 그 저 버스킹 존나 하고 싶네. 버스킹 존나 하고 싶네. 버스킹 해야겠다. 예 이번 달에 버스킹 한번 갈기겠습니다. 오실 분들 오세요. 응? 바로 콩벌레 만들어줄게 키우키우. 야 랄프야 그러지 말고 월요일 날 하자 버스킹. 네? 월요일 날 버스킹 해. 월미도에서. 저 아무 소문이요? 그러니까 월미 버스킹 하고 가버리자. 형 정장은 언제 삽니까? 버스킹 바로 갑니다. 에반가? 네. 이거 이렇게 그냥 배우리 진짜 던져줄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 예. 네. 뭐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음향 장비 좀 대여 좀 해봐라. 그럼요. 장비 없어요. 버스킹 장비 있으신 분 계세요? 날비야 귀찮냐? 빌려? 주어. 마라. 날 잡아서 버스킹 한번 갈게 해야지. 하필 당주시니까 당주에 더럽게 바쁜데.
네. 5월 달에 해도 될 것 같고. 5월 5일 어린이날 하는 거 어때? 거기 월미도 터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하자는 거야. 콧바게들도 오고 월미도에서. 아 진짜 월미도에서 요즘 버스킹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진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싶어. 정말로. 코로나 풀렸잖아요. 코로나 풀렸지 않습니까? 너기 집사라 사람 많으면 공항 오지 않냐? 견딜 수 있겠냐? 나 이제 그런 게 없어. 사람들 많아도 난 상관없어. 작년에 저 뭐야? 어린이들은 좋은 것만 보고 커야 하는데 형님이 버스킹 하는 거 보면 정서 발달에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다시 보기 풀영상 틀어놓고 사는데 오늘의 이슈 너무 길어요. 짧게 해주시면 감사. 싫어요. 싫어요. 뽑기하러 올 때도 뽑기 타고 올 거야? 드디어 뽑기 1700명한테 생매장 당하는 거야? 존나 기대된다. 아니 버스, 아니 저기 버스킹 하러 갈 때는 절대 바이크 타고 안 가야지. 버스킹을 하면서 시청자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또 이제 와갖고 노래 하나 하라 그래야겠다. 목비 만져보게 타고와 시베르마. 안돼. 내 뽀삐 소중해. 오늘 새신 신었어. 오늘 내 뽀삐 새로운 신발을 신었어. 바로 타이어를 갈아줬어. 타이어 야무지게 갈아줬지. 비싸. 그럼 자라라도 데려와. 타이어 뒷타이어 하나 가는데 24만원? 비싸. 더럽게 비싸. 6월달에는부터 이제 좀 더워지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수상 레저를 좀 배우려고 그때 공부해가지고 수상 레저 자격증 따가지고 그때는 이제 물에서 예 수상 스키 타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살 거예요. 수상 스키. 바이크랑 뭐 저기 뭐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어? 어우 내 뽀삐 너무 이뻐. 오늘 와이올리 갔다가 월미도 갔다 왔어요. 원래 신발 새로 샀으면 밟아줘야 되는 거 알지? 바로 가서 아니야. 녹진한 술똥 존나 갈겨줄게. 아 아니야. 아이 야 100개 감사합니다. 빅뱅 성지 합창단 외국인도 보는 거. 외국인들이 봐요? 하는 스포츠는 때려 뒤져도 안 하시네요 형님. 외국인 댓글 달았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영자막 좀 해달라. 어 진짜? 예.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아니라 외국인 한 명이 달았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명? 예. 외국인 단 한 명? 예. 어 뒤졌다. 야, 방송 또 터졌다. 화면 멈췄죠 여러분들? 화면 멈췄지 지금? 네 멈췄어요. 소리는 들어가? 네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진짜 X같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 빨리 왔죠? 그래도 비교적. 으흠. 가끔 지금 멋대로야. 얘 이쁘죠? 얘 이쁘죠? 그죠? 얘 이쁘죠 정말로.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얘 이뻐.
아 이뻐. 제 뽀삐 새신이에요. 어때요?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라. 인마가 24만원. 비싸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요즘 그 제가 윌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윌리 뭔지 알죠? 앞바퀴 드는 거. 그거 윌리 스쿨 가고 좀 배우려고. 윌리 좀 해야겠다 이제. 드디어 이제 윌리 할 때가 온 것 같아. 진짜로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고요? 그게 왜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대로 배워서 하면 되죠. 윌리. 그 윌리는요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아. 예. 사고 나는 것보단 덜 위험하지. 어디 갔다 부닥치는 것보다야. 뭐 윌리 하다가 사고 나는 거 이제 뒤로 자빠지는 거겠죠? 예. 헬멧 쓰고 있기 때문에 뒤통수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 뽀삐. 처음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형님이랑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존나 시정하기고 싶네요. 예, 아니야. 요거 진짜 요 투어 한번 해보고 싶어요. 777이라고 우리나라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겉테두리를.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2000km 될걸요? 이게 이제 7번 국도라 그래요. 아, 77번 국도. 이렇게 쫙 해안도로로 쫙. 기가 막히죠. 예,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그게 좀 위험하긴 하죠, 아무래도. 앞바퀴를 들고 다니는 거니까. 제가 그 전에 그 사고 난 거 보여드리지 않았었나요? 예. 거기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그 트럭에다 부딪혀갖고. 불빵 영상 제가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무섭지. 아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 있겠구나. 그걸 왜 하겠다는 거예요? 쌩쌩 달려요 그냥. 그건 아니고요. 뭐고? 이걸걸요? 예. 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슈퍼 갈 때도 다른 게 아니라고. 바이크는 작업 정신. 예. 요게 그 앞을 시야를 막고 한 거라서 예. 시야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펑 하고 날아간 거죠. 예, 이렇게. 옆 사람까지. 예.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랑 같은 또 기종이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타 좀. 아니 윌리 한번 해야지. 그래도 영색이 바이크를 탄다면은 윌리는 좀 할 줄 알아야지. 윌리 스쿨 가가지고 좀 배우려고. 돈 주고 학원 같은 거야. 학원. 조이금 선입금 한다고? 진짜로? 뒤질한 소리네? 조이금 선입금 할게. 응? 나한테 뭐 뒤질한 소리야? 고마워. 바로 뒤져줄게. 정말 고마워. 잠시만요. 됐다. 이렇게 프레임 부드럽지 않은 것 같지? 30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30프레임 같지? 왜 반대?
30프레임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60프레임 같다. 이제 60프레임이네. 이제 60프레임 같네. 안전하게 바이크 타러 오래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뭐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구분할 줄 안다고 뭘 셋이 뭐 잘 아는 척이야. 여러분들이 무지한 거지. 예? 프레임도 몰라요? 응? 아, 야. 춥다. 다들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인가? 프레임 스펠링은 아냐? FREAM. 응, 국맛찌개. 적어도 녹록하세 10회차는 넘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키읔키읔 안전운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프림! 뭐? 뭐지? 반지름이랑 둘레도 모르는 쥐뚱땡이 똥멍청이 새끼한테 무지 소리 들으니까 진심 자살 마렵네. 야, 쇼츠 좀 만들어야겠다. 나도 이제 쇼츠로 좀 구독자 좀 빨아봐야겠다. 야, 어제 그 저기 국맛찌개랑 어? 네. 이런 것들 있잖아.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네. 좀 모아가지고 좀 쇼츠로 좀 해가지고 좀 내보내라. 응? 쇼츠로 좀 새로운 구독자들 좀 빨아야겠어. 바이크로 쏘고 댕기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너 소추야? 윌리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미친놈아 죽는다 그러는데 배우면 괜찮아. 에휴, 배우면 괜찮아요. 지구방위대는 언제 찍을 거야? 지구방위대 나 그거 너무 좋았던데.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그거잖아. 개 같던데요? 와, 쯔양님 602만명? 미쳤다. 근데 굳이 아프리카를 떠난 쯔양이라고 해? 응? 쯔양님도 나름대로 뭐 아프리카에 뭐 그게 있잖아, 족적이 좀 있잖아. 600만 기념. 600만이면 어떤 기분일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지? 아프리카는 그냥 족쇄인 듯. 구독자가 뭔 안 보면 몇십만씩 온라인냐 키우키우. 자, 아무래도 이제 600만 정도 되려면은 해외 구독자들의 힘도 좀 빌려야 돼. 자막까지 쓱 달아가면서. 흠이 미래 모습이네. 물갈 모았으면 700만은 갔다. 딱 봐도 흠인데. 아, I like this content about Big Bang. New song, some of the Practic Pactens had beautiful voice, hope there's English caption too. 영어 자막 달아달라고? 여기다 대댓글 달아, 랄표야. 뭐라고요? Fuck you. 아니, 큰일 나요.
아 그래? 그러니까 3, 4명 더 방거 보니까 누가 풀었네 그걸. 알고리즘 쓰던 거. 어 Shut up! 이렇게 다뤄. 당신은 고랑신은 고트가 시키겠노? 야? 뭐가요? 뭐요? 예? 예! 혐한 제조기 고사마 기윽기윽 기이즈 차이니스 땡큐 Welcome. Thank you. Welcome. 오슈를 줄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 저희가 무엇이에요? 오슈를 줄여라. 진지하게 좀 봐주라. 부탁인데 오슈를 조금만 해라. 형이 만든 컨텐츠나 요일별로 미스테리 똥게임 약발방 돌려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몇 시간씩 하니까 다른 컨텐츠 모이비 안 되잖아. 이슈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게 이슈인데 고려해봐. 형 한번 진지하게 우유통 다 뜯어 제껴버리기 전에 다 봤던 거라서 너무 재밌는데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이슈에 투자했다고? 뭔 소리야? 내가 해봤자 오슈 해봤자 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3분의 1이야? 아? 저런 새끼 특 10개도 안 쏜 그거 팩트야. 저런 새끼 특 10개도 안 다 각자 그 취향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오슈 때문에 시간이 녹는 건데 왜 줄이래? 그니까 내 말이 또 임마는 또 게시판 활용 용도를 몰라가지고 코트형 마우스로 직선 그어서 뒤로 가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건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써야지 새끼야. 여기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쓰는 그런 게시판인데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깨졌거나 이런 애들 오슈 풀버전이 라디오처럼 보기 딱 좋은데 왜 이렇게 반찬 투정이노? 오늘은 내가 확실한 거는 오늘은 게임 방송도 좀 할 거야.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어. 게임물을 좀 해야겠어. 똥겜. 그러니까 머리가 깨졌으면 병원을 가지 왜 카페에다 글을 올리고 앉았어? 도와달라고? 뭐 머리 꼬매달라는 거야 뭐야? 병진제끼인가 보다. 저 완전 병진제끼 아니야? 병진제끼? 맞지? 완전 병진제끼네.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올리네. 아휴 치킨 2만원 시대에 시대가 도래했다. 개 같은 거. 언제부터 올린다는 거야? 이미 오른 거야? 아 비비큐 병진제끼들이네.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5월 2일부터 올린대? 오늘은 먹방 안 할 겁니다.
집에 오기 전에 순댓국 먹고 왔어요? 나이스. 순댓국도 너무 비싸요. 11,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아 이제 먹을 게 나중에 라면밖에 없겠구나. 아니 한 그릇만 먹었는데 특도 안 먹었어요. 특은 14,000원이야 미친 거 아닙니까? 여기 바로 앞에 고양옥 순댓국집 있는데 사람도 뒤지게 많아요. 자리를 잘 잡았어.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 집이 그래도 24시라서 물가가 너무 올랐어. 물가 올리는 건 쉬운데 물가 내리는 건 개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고영욱이 아니고요 고향옥 순대래요. 아니 시골에 무슨 순댓국에 전복 들어갔어? 어떻게 그 가격이야? 몰라 청라 비싸. 내려가는 꼴을 못 봐. 절대 안 내려가. 왜 그런 걸까? 진짜 병진 새끼들이네. 네. 야 형님 이거 저기 저 돼지감자 이거 괜찮네요? 형님이 차 보내준 거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어우 근데 오늘은 저기 뭐야 그 저 송도에 LNG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막 길이 확 열려있는 아우터반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막 쏘는 구간이고 쏠려면은 거기로 가고 약간 서울의 용마터널 같은 그런 곳인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습해서. 알겠습니다. 연근차도 마시고 우엉차도 마실게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냥 월미도가 따왔어요. 예. 아우라 씨랑 감성 타는 광우님은 왜 주무세요? 왜요? 말을 해봐요. 소심하게 막 졸지 마시고 했으면 하는 걸 말해봐요. 채팅창에서. 괜히 막 졸지 말고 얘기해봐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잠깐 졸았어요 병진 새끼야. 아 그래요? 난 몰랐지. 채팅 처음 쳐봐요. 읽어줘요. 홀링님 읽어드렸어요. 1,000원 주세요. 10개 주세요. 예. 바이크 얘기 그만해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저 일요일 날 갈지 말지 정말 고민 중입니다. 제가 거기 가면은 제가 지금 이제 바이크 뭐 번개 오프 나가면은 제가 형이라서 뭐 애들이 다 세팅을 해줘요. 숟가락 젓가락 싹 다 세팅해주고. 근데 내가 지금 저랑 같은 기종 타는 아저씨들 있는 예, 그 단톡방이 있는데 일요일 날 오프를 한대요. 한 300km 타고 올 예정인데 참여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인데 왜냐면 내가 거기 막내거든요. 72년생 75년생 아저씨들이 다 그런 정말 큰 형님들이라서 내가 가면 이제 숟가락 젓가락 세팅하고 아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이런 막내가 돼버리니까 약간 좀 고민이야. 갈지 말지. 예. 세팅하기 싫어. 예. 저는 어디서 막내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동생들이랑 다니면 편해요. 예, 다 해주잖아. 해줘. 예, 동생들아 앞으로도 많이 해줘. 형이 커피 많이 사줄게. 한 번씩은 니들이 좀 사기도 하고 그래라. 타지 마주고 개새끼들아. 잘 사는 애들이 확실히 30대 애들이 많이 잘 사. 해줬다네. 네?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그 저기 그 영화 뭐죠? 부당거래도 나왔죠. 예. 나이가 뭐 나이를 먹으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우리 검사님 그 있잖아요. 예. 아, 나 불편해. 예? 큰일 하셔야지요. 뽀또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래요. 예. 전 열죠. 지갑 야무지게 열죠.
나 자꾸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예. 뽀또 뽀또 진행시켜. 뽀또 고맙습니다. 부경 센터를 까드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 방송 끄고 영화 보냐? 뽀또 한 번 더 진행시켜. 뽀또 고맙습니다. 넷플릭스 입맛을 망했던데요? 코로나 특수를 누렸는데 지금 주식 개 떨어졌다 그러던데요? 예, 네. 주식 엄청 떨어졌대요. 곤두박질을 쳤네 아주 그냥. 화면 너무 땡겨져 있구나. 많이 떨어졌네. 망하지 않겠지. 어 그거 재밌던데요. 드라마 그 이병헌 아저씨 나오는 거. 예. 제주도 뭐 익숙강? 뭐 합수매? 예. 풀메소 두 가자 키우키우. 1화 끝까지 봤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예. 우리들의 블루스 괜찮더라고요. 그냥 소소하니 볼만한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예. 역대급 노잼이었다고? 근데 사실 이병헌 아저씨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그래도 다 중박 이상은 쳐요.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 그래도 작품 고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아저씨가 바로 그 이병헌 아저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지? 정말 원탑 배우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 아저씨 연기가 좀 멋있더라고. 예. 저 정말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말해봐요.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했던 날! 뭐라고 말 좀 해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빵빵. 황정민, 이정재, 이병헌, 최민식, 미만자. 예? 비웅진 제끼예요? 아... 이런 비웅진 제끼. 오늘 폼 존나 왜 이래. 아니 뭐 무슨 내가 무슨 폼이 있었어요? 그냥 오프닝 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아가리 예열일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방송을 뭐 심사위원 마냥. 예? 아니 방송 그렇게 보시면 오래 못 보시지. 뭐 기록하세요? 오늘 웃음 타율 6.5. 오늘 노잼. 오늘 하품. 몇 번 뭐 이렇게 방송 뭐 그렇게 보시나요? 기록을 하세요? 이분이 네. 오늘 상태 왜 이러냐? 폼이 다 떨어졌다. 아이 무슨 폼이 있었는데? 감성 타는 광호야 말해봐. 내가 무슨 폼이 있었니? 내 폼이 뭔데? 난 내 폼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폼은 일시적일지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로 좀 치켜세워 주시지. 뭘 폼이 죽네 어쩌네 하면서 방송 분석하세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코드형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그 자체야. 제가 좀 긴장하는 날은 성지합창단하는 날은 좀 긴장하죠 아무래도. 예. 아, 잘 돼야 될 텐데 시청자 수를 떠나갖고 유튜브 각을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시청자 수로 폼을 나누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은 뭐 저는 그냥 아주 폼이 일시적인 사람이겠네요. 그놈의 조튜브 신경 써야죠. 예, 신경 써야죠. 유튜브 신경 써야죠 진짜로. 예. 바빠로사 드릴게요. 아 새야,
아이고 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너 저 전마가 저 타지마 주거의 가장 막내. 예. 2000년생인데 2000년생이면 이제 23살이잖아. 야 형이 뭐 너한테 얻어먹겠냐. 너는 사지 마. 그냥 장르 형이 우쩍한 얘기. 세하 이름이 세하래.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그 혼다에서 저 사장 하셨었던 분이고 또 내가 이제 서브로 타고 있는 이제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바이크. 예, 그걸 이제 주로 타시고 아버지가 산뽕 맞으셨어요. 예, 산뽕 맞았다는 얘기 뭐냐면 바이커들 사이에서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오프로드를 많이 즐긴다. 예. 혼다 어떤 지점 사장이었던 거지. 예, 사장님이었던 거지. 근데 우리 단톡 내에서도 좀 그런 건 있긴 있어.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다 이제 BMW로 다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다 기변해가지고 기변 딱 하면 이제 다 와갖고 주머니 딱 손 꽂고 담배 쓱 피면서 야 이거 괜찮네. 어 카울이 좋다. 그러면서 야 소리 좋네. 어 야 좋다. 막 이러는데 이제 좀 오래 탄 친구들 구형 이제 막 15년씩 막 어 그런 거 이제 좀 약간 구형 탄 애들은 약간 관심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예. 이제 나중에 다 BM으로 와야지. 예, 다 이제 다 같이 BM 오우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김구라 따라 있어요. 예. 국맛찌개. 근데 저 근데 BBQ 인천 마전 우선점 리뷰에도 코트 사진 걸려 있더라. 기우. BBQ 인천 마전 우선점. 기우. 아 진짜요? BBQ에 시위합시다. 예, 제가 다음에 BBQ 가격 오르기 전에 닭다리 들고 예 안 할게. 예. 노잼 소리 들었겠다. 예. 다 같이 이제 BBQ 가격 오르기 전에 다 같이 시켜 먹는 거야. 전국적으로다가 그리고 다 똑같은 사진으로 BBQ 리뷰 테러를 하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이거 솔직히 컴플레인 어. 걸어야 한다. 코왕 만세 만세 만세. 자영업자분들이 좀 피해를 입겠네 그렇게 하면은. 닭다리 들고 이렇게 하고 가격 내려 이렇게 해서. 이벌놈들아 그래도 코트형 폼은 예전 개콘 피지컬로 웃길 때 수준 아니냐? 사진 써요. 제 사진 아무렇게나 쓰세요. 어디가 되건 제 사진 써주세요. 예. 그 여초 사이트에도 제 사진 좀 많이 올려주세요. 통매형으로 신고해버리게. 시벌년들. 예. 고소만 당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겠습니다. 개새끼들. 엑스비디오에 올려놓겠습니다. 엑스비디오라. 아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저 코순이 분들을 위한 좀 컨텐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따가 좀 새벽에 좀 적적할 때 예 제가 또 여초 사이트에 어, 올리면 아군인 줄 알 텐데요. 예. 코순이 전화데이트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네. 또 시작됐다고요? 아니 근데 외롭다가도 안 외롭다가도 외롭다가도 안 외롭다가도 막 이래요. 예. 얘는 진짜 생마대. 뽀또 고맙습니다. 메루다가 코트 불영상은 그 어디 내놔도 13타 직급이다. 불영상 라디오 개꿀잼 인정? 인정. BBQ 올리브유 독점에서 자영업자들한테 14만원에 판다더라. 우리 옥수수유 작년 2만원 지금 5만원 씨바. 아 진짜요? 그냥 포기하고 베타메일로 살자. 왜요 저 알파메일인데? 뽀또 고맙습니다. 코순이를 향한 코트의 변함없는 사람. 네. 어 WB 형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제가 요즘 게임 많이 못 해갖고 좀 서운하셨죠? 예. 오늘은 게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새벽에. 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또 열혈 팬분 이제 들어오시면은
예, 올 한해 또 새로운 열혈 팬이 두 명이 왔거든요. 자, WB 형님이랑 화살 초기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 열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와. 어. WB 형님도 계시지. 아마 WB 형님 때문에 내 티셔츠 한 세 개는 찢어먹은 것 같은데. 야, 아, 나이다. 감사합니다. 아, 들어왔다 나갔다고? 어, 들어왔다 잘못 클릭했나 보다. 어, 안 계셔서 하는 말씀이지만 참 시벌 형님이네요. 예, 인사는 좀 해주고 나가지. 개새끼가. 예, 예, 아, 아, 아!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 잘 지내셨어요? 예, 제주 잘 지냈습니다. 예, 예. 오셨어요? 예. 예. 멘토리 요금으로 열혈된 게 레전드 기웃 기웃 기웃. 그래도 멘토리 금마가 참 의리 있어 보면은. 진짜로 오늘 존나 잘생겼네. 시벨럼 뭘 먹고 이렇게 잘생겼냐. 돌팔매 대가리년 기웃 기웃. 고맙다 하디슈. 어. 멘토리 금마 그래도 어제 걱정돼갖고 바로 로그인해가지고 멘탈 잡으라고 막 저기 해줬잖아. 금마가 좀 의리 있는 친구야. 몇 개냐고. 몰라요 저도 열을 켜지 몇 갠지. 그리고 어나니 뭐 S님은 내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어, 나 그동안 니한테 많이 쌌는데 하셨다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저 뭐야? 아, 그만은 그만해요. 예. 그 얘기 그만합시다.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어나니머스. 그터 몇 개면 해? 네? GTA요? GTA는 이미 뽕을 뽑았죠. 할 것도 없고. GTA에서 뭐해요? 지금 GTA 온라인 들어가도 할 거 없어요. 시발 우리 형 존나 메이저인데 열혈 달아도 어딜 가든 자랑을 못하겠어. 진짜 사람 취급만 해줄 것 같아 유유. 근데 보라에몽아, 이런 말 해도 될까? 넌 그럴 깜냥이 안 되잖아. 한 번에 수이 맞잖아. 에? 맞잖아. 구독탁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형님 근데 이거 감 돼지감자인데 이거 끓였는데 이게 불순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형님? 그 당연 돼지. 예, 형님. 이 불순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이제 컨텐츠 시작하자. 돼지감자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끓여서 먹는데 이렇게 불순물이 지났다. 밑에 막 침전물이 있는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보라의 문개야, 말 나온 김에 천 개 이상 한 번 쏴라. 화 안 나냐?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볶아서 껍데기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드셔도 무관합니다. 아, 소데스까? 국산불 버섯 분말이라네요. 바로 마셔줄게. 돼지 감자 차 좋네. 암살 실패다. 특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롱차도 처먹어봐. 우롱차는 항상 먹죠. 하! 아, 감사합니다. 우리 너굴23모님 늘 응원하지 않습니다. 늘 응원하지 않아요? 유방만 존나 아, 그래요? 유도 전혀 안 먹혀. 나도 유풍으로 열혈 날 거야. 마음대로 해. 좋을 대로 해라.
맨날 오프닝만 방송하고 방정하면 기분 좋겠다고. 최고의 방송이 아닐까요? 한 시간만 딱 하고 무슨 인스타 라이브 마냥. 여러분 이제 안녕. 네. 에바지. 이거 뒤통수 좀 때려라.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어. 거기가 아니라 저 방송용 PC, 아 저기 게임용 PC 같은데? 안 봐요. 일로 와서 때려. 어. 그거 좀 고쳐라. 아. 뭐냐? 어? 네? 시벌놈 씨 웃는 거 봐. 뺀질거려. 콘텐츠 언제 하냐고요? 지금 할까요? 싫어요. 예, 네, 싫어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담배 한 대 피고 할 거예요. 병진 제끼예요. 님도 병진 제끼예요. 예. 진짜 방송 개날먹이네. 아니 맨날 보시면서 맨날 같은 패턴인데 뭘 오늘은 방송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질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거야. 그 요 근래 충. 요 근래. 이 새끼 요새. 이거 꼭 들어가. 이 새끼 요 근래? 이 새끼 요새. 어. 이 새끼 요즘. 이러면서 물타기 들어가는 거지. 잘 가다가 잘못 한번 하면은 이 새끼 요즘 뭐 이러지 않냐 하면서. 아, 정말 물타기의 세상이 와버렸어. 어. 이거 자꾸 소리 난다. 아우, 야 미치겠다. 응? 형이 한번 쳐줘야 되는 부분이냐? 일단은 지금 게임 안 하실 거니까 끄죠 얘를. 그래. 네. 컴퓨터 완전 병진 제끼가 다 됐네. 요즘 잘 나와서 좀 베어링이 자석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뺐어요. 어, 아, 빼버렸어? 뺐어요. 이거 날개 소리 나. 줘봐. 이걸 사면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기 보면은 돌아가서 베어링 쪽에 어. 요거를 쪼사주면 됩니다. 너 이거 뽀갠 게 아니라 그냥 자석으로 붙는 거야? 네, 전 자석. 이 제끼 요 근래 고속. 아, 진짜? 예. 요즘 잘 나온다. 왜 이렇게 소리가 나? 아직 안 꺼진 것 같아요. 괜찮다. 뺐다 뺐다 하는 거지. 네, 저 소리 안 나잖아요. 그래서 빼가지고. 오, 완전 병진 제끼다. 어! 죄송합니다. 예, 게임 PC 꺼질 때 원래 저런 소리가 나요. 요거 넣는 거예요. 이게 넣어, 기름이야? 네, 넣어드릴게요. 지금. 그래 그래. 오늘 방종하면 꼭 해가지고 고쳐. 네. 어. 야 근데 돼지감 저렇게 적냐? 어? 뭐야? 잘 나오네 이제 또? 아 막혔었구나. 이거 안에 건더기 있니? 네. 돼지감자가 건더기가 좀 있군요. 네. 자 디스오마인 하자고. 그 게임 횡스크롤이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흑백 게임이라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양피그님 한 번만 더 디스오마인 하자는 그런 감없는 소리 하시면 예 손가락 부러뜨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 족같은 소리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콘텐츠 시작해라. 윤태훈 운명이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 말해준다. 돼지 감자 건더기 먹는 거 아니다. 예, 먹을 생각 없었습니다. 예. 예. 코드 형은 최고 전성기 때가 언제야? 제 전성기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안 왔다고요. 예. 전성기 영살 때 최전 최고 전성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고영 예. 오프닝 보면 잠이 솔솔 오노. 아 진짜요? 페북 위키트리가 나를 저격했어요? 아 진짜요? 오히려 좋아. 더 해줘. 더 해서 날 더 언급해. 뭐? 아직 안 왔어? 지우 때네 뒤질 때까지 못 보겠네. 오히려 까내줘. 까내려줘. 차라리 음지왕이 된다 이거야? 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양지로 가고 싶은데요. 코트 저격해 줘. 뽀뽀. 고맙습니다. 형 BBQ 다음 달 2일부터 2,000원 인상한대 3만원대 빌드업 시작이야. 아 그래요. 2만원대 치킨 아직 대가리가 덜 깨져서 2만원은 사고 주고 먹을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기본 5,000개는 재워야 코너 간다 얘들아. 풍 좀 쏴라. 물론 난 바로 안 쏴줄게. 아 나는 저 뭐 풍선 보고 방송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